미친 듯이 미친 듯이 눈물이 나 이러다 나 정말 무슨 일 날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패셔너블한 거는 그 수롱이 형이 그런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. 어떤 옷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악기를 모으는 게 취미라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신발 모으는 거 되게 운동화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. 그리고 앨범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저는 네, 건강식품 모으는 거 좋아합니다. 네, 정말 많아요. 저도 신발이나 액세서리나 티셔츠. 저희 형이 발라드라는 장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늘 하는 음악이 좀 감성적인 음악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발라드만이 감성적인 음악이 아니라는 걸 늘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잘못했어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뭐 슬픈 내용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댄스 음악 뭐 여러 가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아마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기회들이. 생각보다 창민이 형이나 건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도 많이 하고 몸으로도 많이 보여주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저랑 진우이보다도 조용한 편이에요. 네. 정말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싱가포르 공항에 올 때도 느꼈고 딱 내렸을 때 그 반응이 또 와닿는 반응이 정말 이렇게 2AM을 위해서 멀리서 오셨구나 뭐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사실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걸 보게 되면 2AM 방송을 늘 보면서 뭐 올리어넷에도 마찬가지였고 AM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. 그래서 어제 들어오면서 저희 프로듀서인 이제 방시혁 그 프로듀서님도 같이 들어왔는데 그 방시혁 프로듀서님이 하는 TV 방송 프로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사랑해요 방시혁, 히트맨뱅, I love you 뭐 이런 플랜카드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눈물이 나 이러다 나 정말 무슨 일 날 것 같아 보란 듯이 잘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 계속 눈물이 나